1층부터 59제곱미터 B타입 저와 함께 관람하시겠습니다. 먼저 현관 바닥과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시공해드려서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렸고요. 신발장은 하부 부분을 띄워드려서 자주 신고 벗는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안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외부 활동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미세먼지를 현관에서 제거해보실 수가 있는 빌트인 클리너 시스템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을 보시게 되면 대형 전신 거울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측면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외출 시에 한 번의 터치로 조명과 가스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더 편리함을 더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침실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실이는 확장 시에 2.7, 3.08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가지와 이불들을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천장을 보시면은 전세대 LED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을 보시게 되면은 조명을 소등하시고 안전을 고려해서 3초에서 5초가 지나면 소등이 되는 소등 지연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이동하시겠습니다. 현관 입구와 거실에는 픽처레일이 두 개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벽지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액자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서 멋진 인테리어를 연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옆에 있는 침실 1번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1은 확장 시에 가로 2.4, 세로 2.98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시야가 확 트인 넓은 창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창호에 적용된 유리는 단열 효과가 있는 로이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복도를 보시겠습니다. 복도에는 복도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시스템 선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생활용품들을 아주 깔끔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옆으로 이동하셔서 공용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공용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는 슬라이딩 욕실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용품들을 아주 깔끔하게 수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비데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만족도를 높여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주방 보시겠습니다. 네, 주방은 보시다시피 기역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동선을 최소화시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방 가구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적용해 드렸습니다. 또 주방 기본 제공 품목으로는 렌지 후드, 스마트 거치대, 음식물 탈수기, 그리고 절수 페달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발코니 확장 시에는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상판 그리고 보조 주방 상판까지도 모두 엔지니어드 스톤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려서 더 고급스러운 주방 환경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쪽에 보조 주방을 보시게 되면 간단한 조리와 수납하실 수 있는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을 보시게 되면 2단 선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도 역시 탁 트인 창호가 눈에 먼저 띄는데요. 조망과 일조량을 고려해서 턱을 낮췄기 때문에 더 넓은 창호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또 천장고는 기본 천장고 2.3에 10cm가 더 높아진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높여드렸고요. 앞쪽으로는 거실 아트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트월은 포셀린 타일을 적용을 해드려서 따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는 세대 간 통화와 방문자 확인 같은 기본 기능 이외에도 세대 내부의 가스와 조명, 난방, 대기 전력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어서 더 스마트한 생활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크기는 가로 3.3, 세로 3.0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 부부 욕실, 발코니,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힐스테이트 부평은 각 방마다 조명과 대기전력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통합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발코니 보시겠습니다. 네, 발코니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옆쪽으로는 스프레이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초를 가꾸실 때나 발코니 청소를 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청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9제곱미터의 H 포인트 드레스룸입니다. 네,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네, 59제곱미터에서는 보기 힘드신 대형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부평은 전세대 지역 난방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넓은 드레스룸을 마련을 해드렸고요. 안쪽으로는 시스템 선반과 입식형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수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부부 욕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도 마찬가지로 바닥 난방과 미끄럼 방지 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샤워 부스 코너에는 욕실 용품을 수납하실 수가 있는 유리 선반을 설치를 해드려서 편리함을 더해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장과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에는 욕실 청소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욕실 청소도 아주 편리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59제곱미터 B타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